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월 31일 바로 제 생일인데요. 생일 기념으로 놀러 왔습니다. 근데 혼자서 왔어요. 원래 그 생일날에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맨날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그래서 혼자서 한번 생일을 보내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10대인 기념으로 혼자서 놀아보려고 합니다. 생일 기념 과연 제가 잘 놀 수 있을지 지켜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서 가서 놀 거냐면 동규 객사에 가서 놀 곳입니다. 재밌겠다. 너무 설레요. 같이 여기서 놀아보는 게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두근두근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와 신기해. 그냥 옆에 스위스는 바로 옆에 있길래 들어왔거든요. 노래방 가고 싶었는데 게이더분 은둔은 놀았는데 얼마나 부를까요? 500원에 한국이거든요. 어브레지 고민 중이야. 내 생일이다. 오 어브레지? 실수로 눌렀는데 날라갔어요. 망했다. 어떡해. 아직 500원 없는데. 있잖아요. 너울만 나고 불을 날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로 눌러버렸어. 지금 바꿔봤지. 한국을 날려먹었답니다. 근데 혼자 가니까 되게 조금 달랐고 약간 희열감이 있었어. 혼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덥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페나 가려고. 굉장히 더 여러분 또 왔어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못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노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또 올 줄이야. 진짜 또 올 줄이야. 자, 세 곡 부셔보겠습니다. 마이웨이 불렀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헤드셋 끼고 노래 불렀어요. 이제 한국 나왔어요, 한국. 와우! 마지막 곡은 수고했어 오늘도 마무리 해볼게요. 다 왔거든요. 인도 여행은 너무나도 더웠다. 그리고 웬만하면 여름에 여행을 하지 마세요. 제발. 재미있으셨나요? 자, 다음은 제가 어디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애나 생일 축하합니다. 걸어보셨어요? 당연히 버스 타고 올 줄 알고. 아, 그래서 우리랑 시간이 비슷했나 보다. 앉아있겠네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아휴, 더워. 힘들어요. 수고생겼어요. 아유, 고생했네. 어땠어, 혼자? 더웠어. 혼자 갈색 입고. 주인공,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진짜? 내 앞으로. 아, 동경이 일어났어? 뭐? 동경이 하도 없어서 이걸 줘. 아니야? 네. 회사 어디 갈래? 저 뭐가 있죠? 밥? 네. 오늘 그때 떡볶이 먹었어? 아, 거기? 거기 월요일 휴무. 어떻게 딱 월요일이지? 그래도 원래 거기 생각했는데. 나 내년은 화요일이야. 그러면 1번 마라탕, 2번. 마라탕 안 질렸어? 안 덥잖아. 아, 그러네. 밥 먹어. 버블 올 수도 있어. 오늘 사진 찍어서 버블에 올려서. 거글에 올려서 대박. 어? 어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너의 생일 기준. 바로 사진 갈고 왔어. 힘들었어. 갔다 온 거. 뭐라고 채워나? 아니, 박진영이 악수도 그렇고 하이파이브도 왜 악수 입어? 이렇게 하잖아. 가위가 예쁘냐고. 내가 이거 하라고? 네. 맞을도 끼워줘. 야! 야! 아니,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맞지? 괜찮니? 괜찮니? 됐어. 이게 뭐야? Ah, 태어나. 제가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나. 빨리 와. 와, 영상이야. NCT 짱. 내 생일 끝. 와, 아니야, 아직 아니야. 몇 시인데 지금? 10시 지금 11시. 와.